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겠노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7절의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종말론적 공동체. 다시 말해 종말을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종말은 우리가 다 알죠.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라는 말 쓰니까요. 시간의 끝자락을 말해요. 그럼 우리는 시간의 끝자락을 사는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넘어 세상 사람들이 담아내지 못한 가치와 또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종말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란 다만 시간의 끝이 아니라 거기에서 창조주시며 구원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붙들고 그 운명을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지금 우리의 이 인생은 바로 그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 종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이 붙들려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저기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차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에도 시간을 헬라어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들 그렇게 구분도 하시던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막 믹스해서 쓰기도 합니다. 너무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개념상에 좀 차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여기에서 영어의 크로놀로지가 나오죠. 연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보는 시간입니다. BC가 있고 AD가 있고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유한적인 흐르는 시간을 크로놀로지라고 그래요. 그걸 크로노스입니다. 그에 반해서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 연대기적인 유한 시간과는 달리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이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고 무한합니다. 영원하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종말론적 공동체를 산다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사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점점 소멸해가고 끝을 향해 가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완성을 향하여 갑니다. 베드로가 지금 앞에서도 계속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1장 5절에서는 말세를 이야기했고 1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종말의 그때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의 본문에 앞서 4장 2, 3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지나간 때와 이제 남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때, 남았다라는 것은 정해진 때죠.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이 베드로도 마음속에 두고 있어요. 현실의 세계와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세계, 현실의 시간과 그 너머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을 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신앙 공동체는 크로노스의 시간, 보이는 시간 속에서 비록 그들의 현실이 핍박이고 또 폭력이고 고통이고 위협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비록 그 시간에 있지만 이들은 종말론을 살기, 종말을 살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어 지금의 그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실을 지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목적의 결과는 반드시 선이다, 영광이다, 기쁨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 예, 크로노스의 현실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과 한계 앞에서 눈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고통, 아픔, 현실의 절벽은 담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지나가게 하셔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셔서 기쁨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시편 23편처럼 바로 여러분에게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 그 우리를 가리켜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인가? 종말론에 대한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종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무 종말론주의자가 되어가지고 현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것, 어차피 끝날 것, 뭐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든 걸 포기하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고 도망치, 현실을 도망치죠. 어느 종교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도록 가르치지 않는 종교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이에요? 가족을 버리게 하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현실인가요? 그걸 버리게 하거든요. 현실을 도망치게 하는 종교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 이단들입니다. 또 한편의 극에서는 어차피 그럼 종말이 있다면 남은 인생 우리가 원하고 스스로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을 하며 사는 게 가장 좋지라며, 예, 그 종말의 또 종말론주의자와 극반대로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어차피 남은 인생 기쁘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종말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적당히 사는 걸까요? 너무 신앙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하지도 않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말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제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제대로. 오늘 바로 그런 말씀들을 좀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종말을 제대로 산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아주 명쾌한 비유를 하나 주십니다. 비유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 부자가 고용한 재산관리인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막 주인 몰래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막 쓰고 마음대로 유용을 합니다. 부도덕하고 불성실했어요. 이것을 주인이 낌새를 채고 종을 불러서 네 장부 가져와라. 우리 몇 날 며칠에 회개할 것이다. 그 회개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이 종이 생각해요. 그 회개의 시간에 자신의 잘못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런 자신을 주인이 가만두지 않게 되면 자신이 해고당할 것은 뻔할 뻔하다. 자기가 해고당할 것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그 해고 날짜까지 남은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은 없지만 자신의 허벅지를 무릎을 탁 치면서 뭐 하나를 생각나게 돼요. 아,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다. 이렇게 감탄사를 표현합니다. 무엇을 할지 알았대요. 그 무엇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며 살았던 그 시점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정해졌어요.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낭비하며 살았다가는 해고 다음에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 둘씩 부릅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어?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요? 그냥 50이라고 쓰십시오. 제가 영수증 끊어드릴게요. 해가지고 50으로 끊어주고 마치 자기가 은혜를 베푼 양 아주 주인의 것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해고당한 뒤에 그에게 은혜를 받은 어떤 주인이 자기를 고용해 주면 자기는 먹고 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부도덕한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면서 주인의 반응이 그 종을 보고 더 분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 그 종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여기서 그 잣대로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는 어차피 하고자 하는 요점만 딱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해고의 날짜가 정해진 그것을 아는 종이 남은 인생을 그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말합니다. 서울의 어느 집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에게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 신앙이 별로 변변치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근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요. 의사가 두 달을 산다고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그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뭔가 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만 한 그 자신의 지난날을 회개하면서 그럼 나머지 어떻게 두 달을 살아야 되는가? 자식들이나 병원에서는 항암치료합시다. 항암치료하면 두 달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결국 죽을 텐데 그러려니 차라리 두 달을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아보자. 항암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9시, 정확하게 9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간을 뒤로 하고 그 9시가 되면 그동안 자기가 기도하지 못했던 교회 성도들, 가족들, 기도에 빚진 자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1시간, 2시간, 그리고 그 기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그 자리는 흥건하게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7년을 살게 하셨대요. 이건 뭐 그 골수까지 암세포가 퍼졌다는데 이거는 기적적인 일이죠. 뭐 여러분이 뭐 암 걸렸다고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분에게 경우는 특별한 거였습니다. 그분이 기도해서 7년을 살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분을 2개월 만에 데려가셨어도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지금 전까지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남은 두 달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7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9시가 되면 너무 좋은 시간, 드라마와 뉴스와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9시였습니다. 그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거나 그렇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시간으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넉넉하게 필요한 그 필요의 양 때문에 그를 7년간 살게 하신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명이, 인생이 1년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해졌다고. 여러분이 확실히 그 시간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그 남은 시간의 삶의 모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저부터서도 다를 것 같습니다. 저부터서도 다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 종말이 정해졌다. 우리의 인생의 해고의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그렇게 종말을 사는 신앙 공동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초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본문은 교회 밖에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안에서만 초점을 두고 보면은 그게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말이 정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라. 오늘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정신이 너무 산만해져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으면서 눈은 보는데 생각은 다른 것. 분명히 누군가랑 얘기하는데 손은 다른 폰에 채팅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정신은 완전히 분해되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월을 그만큼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좀먹게 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사는데 내용은 없어요. 사탄이 공격하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초대교회를 향하여 사탄이 공격하는 세 가지 공격 방식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핍박입니다. 외부에 강력한 핍박을 줘요.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복음 전하면 더 막 패면 두드리고 패면서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 해요. 그래도 이들이 핍박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탄이 실패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전략은 공동체 안에 서로를 불신하게 하여 속이는 영을 줍니다. 사도들 발 앞에서 아나니아가 삽비아라가 속입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그 결과 비참하게 두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 속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 사도들을 바쁘게 만드는 겁니다. 분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분주함으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서 차별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됩니다. 물론 사도들이 지혜롭게 봉합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 공격인 분주함.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분주하다는 건 뭡니까? 스케줄이 많다는 거죠. 스케줄은 어느 시간에 따라요?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라. 그래서 도대체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새까맣게 까먹고 그저 정신 팔려서 이 세속적인 시간 속에 매어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형식적이고 이 자세로만으로 표현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는 이 헬라의 그 좀 약간 원문에 빗댄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고 깨끗한 정신을 갖는 겁니다. 술이라는 그 대상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무언가에 취하지 않고 깨끗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 잘 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시간만 딱 채웠지 무슨 내용을 내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팔려있는 그 정신을 찾아와야 돼요. 무엇에 그렇게 여러분은 집중하고 계십니까? 미디어? 스포츠? 게임? 우리 청년들? 우리 주부들도 많이 하시던데? 무엇에 여러분은 그렇게 팔려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신이 흐트러져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종말을 대충 살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과연 종말론적 성도인가? 내가 종말을 잘 살고 있는가? 무엇으로 체킹하느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으로 체킹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이 크로노스한 세상의 내용들인가? 다시 말해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또 계획한 일들이 술술 풀리고 자 이런 내용으로만 기도를 채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 현세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종말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산다는 것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이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 들어와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무엇을 목적하셔서 내게 무엇을 목적하셔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으며 그런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따져보세요.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그래서 종말론적 기도라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세상을 담아내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의 섭리를 찬양하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담아내는 기도. 이 거대한 구원 이야기를 내 기도로 담는 것. 맑은 정신으로 세속에 취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 이게 기도예요. 크로노스의 세상에 팔려서 정신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 정신을 모아 가다듬어 카이로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지금 이 흩어진 그 나그네들, 신앙 공동체들 보면은 막 두려운 공포 속에서 정신이 분열되고 있어요. 막 이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정신 바짝 차려라. 바짝 차리고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실 이 말은 베드로가 앞에 1장 22절에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1세기 이 그레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지배한 수많은 부족들,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마다, 부족들마다 제각각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아시다시피 콘스탄틴 대제 313년 돼서야 그 공인됩니다. 그냥 공식적 종교로 인정됩니다. 1세기 때는 이 기독교는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그러나 이 기독교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 종교는 원수를 보복하지 않아요. 원수를 품어내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폭력적이지 않고 적대적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일단 대상이 분명해요. 사랑의 대상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대인적입니다. 인터퍼스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꾸 사랑의 대상을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하죠? 이거는 기독교적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인터퍼스널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오늘날 세상에 디모데 지금 후서 3장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은 물질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인적 관계를 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종말을 산다는 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도 인터퍼스널이에요. 대인적. 이거는 뭐 그 혼자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호의 사랑이죠. 그리고 옆으로는 옆에 계신 지체들,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서로 간의 사랑이죠. 베드로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사랑이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의 정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 전부 다 인터퍼스널이에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누군가를 위해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서로. 서로하되 그냥 하지 말고 뜨겁게. 서로 뜨겁게 덮어주고 참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종말을 사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가 이 사랑을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마 이 대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께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단 한 번도 그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허물을 덮어버리세요. 예수님이 허물을 덮으셨다. 속죄소에 그 피로 죄를 덮어버리신 것 같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덮는다는 것은 그 안에 죄를 그냥 감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를 덮는 사랑은 그 안에 있는 죄를 녹여버리는 사랑이세요. 율법은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 너는 이 율법에 비추어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대값을 네가 알아서 지불해라.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다 놓고 너는 죄인이다.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런데 그 죄값 내가 페이하겠다. 그리고 페이하신 다음에 이제 너는 괜찮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겠죠. 어떤 분을 만나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이 되고 뭔가 나를 감추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잘못을 노출시키면 저 사람을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경계를 하게 돼요.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장해제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의 간슬게 다 보았어. 내가 뭘 해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품어줘. 기독교적 사랑은 바로 후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쪽 다른 교회 어떤 장로님을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를 보고 몸 관리를 참 잘하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의 요지는 제가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늠하는 아주 좀 훌륭한 목사는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는 것. 적당하대요. 제일 이 우리 한국말에서 쓸데없는 말 적당하다는 것. 적당히 뚱뚱하고 적당히 가늘대요.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니까 늘 이렇게 보시잖아요. 외부 손님들, 외부 강사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뚱뚱한가, 늘씬한가.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까? 불쌍히 여기고 먹더라도 살아찌는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깍 마르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까칠해서 그런가 보다. 아, 저 사람 참 성질 까칠하다. 이럴 게 아니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얼마나 목회하느라 바쁜가.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영양식을 좀 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저는 적당히 일해서 여러분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목사님은 적당히 잘하는구나 라고 하실 텐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렇게 거친 멀쩡해도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 라며 컴패션을 가지시고 예, 더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커피 한 잔 더 사시면 돼요. 사랑은 상호관계예요, 여러분. 상호관계. 어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죄 없는 사람 없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그 허물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고요. 넘어가 주는 것이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서로 간에 대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예,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겠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에 있어서 서로 원망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윤리는요 반드시 행동을 동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 은사로 봐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누군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줘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에 상대방을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원망 없이 서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대접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만큼 소외와 차별도 안타깝지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로 몸살을 안고 있기도 하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죠. 많은 경우 우리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데 늘 섬기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고 이제 안 섬기겠다고 막 하셔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섬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든 나는 선하게 성실하게 섬기겠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그 사명으로 알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대상을 정성껏 섬겨야 됩니다. 반면에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 말 한마디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수고에 감사하고 뭐라도 하나 도울 것 없는지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윤리는 기본적으로 상호 행동적입니다. 상호 행동적이에요.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풍족해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물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공급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넉넉해지는 신앙 공동체.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대상으로 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혹독한 그 가난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 이들이 생존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돌보아 줘야 돼요. 서로 돌보아 줘야 돼요. 신앙생활에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옆에 계시는 여러분 앞에 서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먼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뜨겁게 뜨겁게 사랑하여 부족을 채우고 허물을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베드로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만만치 않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기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는 유일한 공동체의 특권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에게 그 전심을 다하여 했던 권면이 200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그 메아리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들려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옆에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섬기되 원망 없이 서로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현실에 묶여 그 현실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뺏겨 살지 마시고, 해고의 시간이 정해졌으니 이제는 달리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운명과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끄시겠다. 우리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남은 인생, 정해져 있는 종말의 시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정직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운명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또 서로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며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끈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말의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명을 내려놓아버리는 그런 혹독한 크로노스의 시간 앞에서, 오늘 너희는 그렇게 망가질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의 운명을 붙들고 그 영광스러움으로 이끌겠노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들며 유한한 시간 속에 무한한 종말을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귀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